오늘은 엔젤텍 스티커 물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거 뭐 요런 키보드 하고요. 요런 장패드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요런 마우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봤어요. 예, 이런 거. 사실 엔젤텍 스티커 물건을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엠바고에 있기 때문에 엠바고 없는 제품들 좀 보여드리고 엠바고 있는 제품들하고 나중에 묶어서 또 싹 다 보여드릴 거예요. 엠바고 끝나면. 그래서 엔젤텍 스티커가 지금 이거저거 준비를 하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제품들은 브라보텍한테 물건 증여받은 겁니다. 그리고 소개하고 제가 좀 쓸 거예요. 예, 이런 거는 물건은 좀 써봐야 돼.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마우스예요. 엔젤텍 스티커의 리프트라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59,000원. 얘는 뭐 괜찮네. 가격대는 67g. 오, 3389네요 예. 옴론. 제가 이거를 며칠 써봐야 알겠지만 그냥 이거는 팬심으로 사는 걸로 하자. 이쁘니까. 뜯어봅시다. 마우스는 평범하게 생겼는데 솔직히 뭐 이게 존나게 좋아 보인다는 느낌은 아니고. 사실 아시잖아요, 이런 거 엔젤텍 스티커 좋아하는 사람들 엔젤텍 스티커만 사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선이네요. 예, 저 마감 자체는 좀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예, 단순하게 생겼네요. 일단 뭐 요거는 뭐 그거 마우스 감도 조절이겠죠. 그리고 앞뒤로. 예, 보급형 마우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하여튼 예, 엔젤텍 스티커. 네, 가볍습니다. 예, 무겁지 않습니다. 지구백보다 가볍다. 일단 제 마우스를 먼저 빼고요. 와, 어이 뭡니까 이거. LED 나온다. 좌우로 LED가 나온다. 아, 근데 이거 마우스 기대가 되네요. 네. 그래서 마우스는 제가 좀 써보기로 하고요, 이거는. 네. 그리고 자, 이거는 장패드예요. 저도 엔젤텍 스티커 장패드는 처음 보는데. 네, 그래서 자 이거 엔젤텍 스티커 장패드. 그냥 긴 것도 아니고 존나 기네요. 예. 아, 여기 그리고 네, 엔젤텍 스티커 적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마우스 패드를 이제 사요나라 하고. 아, 좀 써봐야겠지. 유리를 좀 제가 당근 안 쓸게요 일단. 엔젤텍 스티커 그걸로 할 거면 회색으로 하지 말고 보라색으로 하지. 근데 왜 회색을 했을까 이해할 수가 없네. 얘네 심볼 보라색 아니야? 어, 그러니까 아, 이거 특이해요 굉장히. 네, 이 바닥 재질이 좀 기존의 재질하고 좀 다른 거네. 고무 냄새? 아, 납니다 고무 냄새. 네,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마우스 패드는 얼마야? MXL900. 아, 이거 38,000원이네 마우스 패드가 조금 가격이 세긴 하지만 프리미엄 마우스 패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무독성 천연 고무 소재래요. 네. 위생적인 생활 방수 표면 코팅이래요. 또 이제 해봐야겠죠 그럼. 네, 생활 방수가 되는지. 네, 확인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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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냐? 아, 진짜 방수네. 오. 허허. 프리미엄 인정합니다. 예, 진짜 마우스패드가 그 표면이 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한데 야 씨, 그 생활 방수는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이 마우스 패드가 좀 생각보다 고퀄이에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엔젤텍 스티커의 키보드예요. 엔젤텍 스티커의 펑션입니다. 펑션 얼마인지는 20만원. 와, 요게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로지텍이나 커세어랑 붙어야 되는 거잖아. 모듈러 메카니컬 키보드. 스위치 교체되고요. 게이트론 레드 적축입니다. 풀베어 레이아웃이고 비키. 아, 저 비키 스타일 좋아해요 근데. 네, 비키 스타일 같은 경우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 저는 그 코입니다. 그 코 참고로. 네, 2년 보증. 얘는 게이트론 축이래요. 예, 축은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적축이래. 적축. 어,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받침대인가? 받침대인 것 같아. 그리고 스위치 뽑는 거. 케이블은 분리식입니다. 예, 분리식이고 C타입입니다. C타입. 좀 뭐랄까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왜 이렇게 그 디자인을 좀 소극적으로 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엔저텍스트라고 자기들 거 심볼 막 존나 때려 박아놓지. 우리 옆에 알 수 없는 돌리는 기능이 있어요. 뭘까요 이거? 아, 뭔지 좀 설명서 봐야겠다. 볼륨 휠이래, 볼륨 휠. 우와. 아, 왼쪽에 버튼이 좀 있네. 자, 이게 엔저텍스트 키보드에 이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버튼이 있어, 세 개. 그리고 이 돌리는 휠. 이야, 존나 신기하네. 스피커 뮤트 버튼 있고요. 키 락아웃이라 그래서 키 잠그는 거, 라이팅 브라이트니스 빛 조절하는 거 있고요. 네. 레스트 있고. 오! 이야, 자 여러분들 지금 느끼고 오십니까? 이야, 이 팜레스트가 자석인 거 존나 마음에 드네요. 이야, 실화냐?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도 여기다가 엔저텍스트라고 이게 처박아놨어야지. 하여튼 저는 엔저텍스트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디자인이 이쁜 브랜드 이런 걸로 보거든요. 오, 이게 LED는 이제 RGB 타입으로 네,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라이팅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뭐 자체 프로그램에서도 조정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엔저텍스트 거니까 키보드 앱에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마우스도 타격감은 뭐 일반적인 적축인데 스페이스 통림이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스페이스 쪽 마음에 드네요. 2단 높이가 되네. 2단 높이는 뭐야? 다리 높이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아, 저는 2단 높이로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엔저텍스트 장비들을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좀 더 써보기로 하고요. 네. 엔저텍스트가 미국에서는 엄청 잘 나간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엔저텍스트의 주변 기기가 그렇게까지 뭐 인지도가 있는 편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뭐 엔저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스도 있고 메인보드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엔저텍스트가 지금 이거저거 준비를 하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게이트론 적축인데 제가 이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샀거든요. 여튼 개인적으로 제 적축 키보드 존나 싫어하는데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근래 써본 기계식 키보드 중에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전에 썼던 덱 만텔라 갈축보다 더 마음에 들어. 그래서 뭐랄까 이게 좀 적축인데 적축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살짝. 네. 그리고 통울림 없어. 마음에 들어.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기본기에 충실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키보드 빅키 스타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요거 이거 자석이잖아요. 이것도 마음에 들고. 네. 하여튼 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드는 키보드다. 근데 이게 비싼 편이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접근하기 힘든 가격대야. 왜냐면 20만원짜리 키보드면 거의 프리미엄 키보드거든요. 근데 뭐 덱 만텔라나 아니면 뭐 더키 뭐 바밀로 뭐 또 뭐 있어요 레오폴드 뭐 이런 애들하고 붙는 거잖아 결국. 이런 애들하고 붙어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 키보드 돈 주고 살 거냐고 나 살 것 같아요. 그냥 엔저텍스트라는 느낌이 좀 없기는 한데 그게 제일 아쉬워. 까놓고 얘기해서 엔저텍스트에서 만들었으면 여기다 엔저텍스트 해가지고 막 그 존나 화려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제품이 좀 아쉬운 게 여기 엔저텍스트 적혀 있잖아. 근데 여기 LED가 안 나와. 자신들의 제품이면 원래 얘네 되게 과감하게 막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키보드에서는 자기들도 엔트리하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LED를 박으라고 그냥. 아, 엔저텍스트다. 그리고 요것도 엔저텍스트 마우스거든요. 굉장히 기본기에 충실한 마우스다. 네, 그래서 로지텍 쓰기 싫은 사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좀 존나 아쉬운 게 여기다가 엔저텍스트 박아가지고 LED를 달라고. 이 LED를 쳐박은 위치가 존나 아쉬운 거예요. 여기 가운데다가 엔저텍스트로 LED를 쳐박았어야지. 그리고 스펙트럼 웨이브를 넣어야지. 프로그램 할 수 있게. 자, 엔저텍스트 이 키보드랑 마우스는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들거든요. 이거는 근데 누가 쓰더라도 마음에 들 거예요. 그냥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좀 뭐랄까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느낌을 주는 게 너무 아쉬워. 이게 이 주변 기기 제가 이거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지간하면 안 바꿀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의 느낌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협찬 들어오고 이런 거 해야지 바꿀 것 같거든.
근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제 돈 주고 사는 입장이면 저 돈 주고 삽니다 이거. 개인적으로는 저는 거의 로지텍만 썼는데 요번에 엔드텍스티로 좀 정착을 해보려고 해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도 뭐 요런 제품 구매하시면 저는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에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